하늘의 어떤 곳에도 이룰 수 없는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또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특히 수험생들 건강관리 잘해서 마지막에 좋은 미종의 그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3편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묵상이라는 제목을 같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43편 8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자신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여러분 타이타닉호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굉장히 유명하고 또 영화로도 제작이 돼서 많이 화제가 되었던 배입니다. 1912년에 4월 10일 이 타이타닉호는 사우스햄프턴 항구를 떠나서 이제 여행을 합니다. 지금의 크루저와 같은 아주 큰 호화 그 저기 배였습니다. 그런데 4월 14일 이 타이타닉호는 운명의 빙산을 향해 다가가는 동안 그 위험한 빙산 지역을 항해하고 있는 경보 통신을 다른 주변에 있는 배들이 계속해서 통신을 쏴줬어요. 신기하게도 다른 배들로부터 6번이나 경보 거기 지역은 위험하다, 빙산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가지 마라, 아니면 피해 가라, 이렇게 하는 사인을 6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아티나이호라는 배에서 전달된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는 접수되고 5시간 지나서 전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의 메시지는 캘리포니안 호에서 전송된 것인데, 이 메시지는 타이타닉 호에 있는 선장에게까지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장님이 점심 식사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메사바호라는 배에서도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그때도 선장님에게도 전달이 안 됐어요. 왜냐면 무선 담당자가 혼자서 모든 메시지를 받고 그 자리를 떠서도 전달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연락체계가 잘 안 된 거예요. 그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메시지는 그 배의 선장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캘리포니아호에서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 역시 중간에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 타이타닉호의 그 무선 담당자는 다른 자신들이 하는 사업에 대한 그 교신을 하느라고 이 경고 사인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레파노코라는 또 다른 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교신 통신으로 교신할 수 없을 때에는 수신으로 이렇게 저기 모스보어로 이렇게 빛으로 해서 사인을 준다고 합니다. 그 모스보어를 받았지만 역시 그 타이타닉호는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타이타닉호는 처음에 항구를 출발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빙산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인들을 계속 어쩔 수 없는 그런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대형 그 호와 여객선은 빙산을 만나서 침몰하고 말하는 그런 아주 그 세계의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항해도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잘 때 우리가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또 어떤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또 많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갓난 아이를 통해서, 심지어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짐승을 통해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인을 계속 듣지 못하거나, 내가 그 사인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내 인생에 내가 나를 주장하는 그 중추에서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하거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타이타닉 호처럼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면서 점점 어떤 실패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비슷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내게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어떤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됩니다.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취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막 열심히 집을 세우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집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우리가 밤새 지키지만 성벽은 뚫릴 수 있습니다. 성문은 뚫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굉장히 많이 들어봤고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내가 잘 나가고 있다고 해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해도 그 길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우리는 타이타닉 호처럼 침몰하는 아니면 실패하는 결과를 더 빨리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날을 모르고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열심히 속도를 내서 다른 친구들보다 더 앞서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그 소망의 항구에 먼저 도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향을 알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조금 방향을 조정하느라 늦었을지라도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1년, 2년 재수하거나 뭐 시간을 더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에서 전체 인생을 살펴보면 늦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소망의 항구로 도달하는 가장 최선의 길이고 다른 친구들보다 더 먼저 도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조금 늦을지라도 더디 갈지라도 더 정확하게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계획적으로 선택한 그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옛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새벽 미명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지금 말하면 뭐 새벽 4시에 아니면 새벽 5시 이렇게 새벽 일찍에 이런 표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새벽 시간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게는 늘 함께 다니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12 제자들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어요. 예수님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계속 이야기하겠죠. 어저께 막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눈 잠깐 감고 났더니 갑자기 막 물고기 5마리라고 이렇게 저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막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또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병에 시달리거나 또 영적으로 연약하거나 뭔가 구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사람이 수천 명이 막 바글바글 몰려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막 그렇게 막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가능하면 좋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밤에 자기 전에, 아니면 뭐 다 뭐 여러분이 독서실이든지 이런 데 혼자 공부하는 기간에 먼저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공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 수능을 이제 20일 며칠 안 남았는데 마음은 급하고 할 건 많고 여러 가지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아니면 영력을 주십시오. 체력과 또 용기를 더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겠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읽었으면 머리로 들어가죠. 그것을 묵상하면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으면 결국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묵상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뭐 조용한 장소에 가서 찬송을 부르거나 아니면 기도할 수 있겠죠. 기도로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성경을 펼치고 뭐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요즘에는 많이 들고 다니지 않죠. 그래서 뭐 핸드폰에 있는 성경 어플을 읽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은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떤 단어가 될 수 있고 어떤 뉘앙스가 될 수 있고 어떤 뜻이 될 수 있죠.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 어떤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목소리로도 읽어보고 여러분 손으로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 암기할 때 그냥 내가 입으로 암기하는 것과 손을 쓰면서 하는 암기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쓰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뭐 좋은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성경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성품인가, 그리고 그 성품의 좋은 성품의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화평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묵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라. 그래서 저는 잘 못하겠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사실 이거 굉장히 저 마음에 와 닿고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새벽에 자기 집으로 오래요.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4시에 찾아갔어요. 전도사님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거를 보고 배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묵상을 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고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묵상한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본문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용은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온 세상을 다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거창하지 않으면서 간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다면 식사, 여러분이 점심 급식할 때 잠깐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죠. 또 본문에서 또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내가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구나 누구를 섬기거나 뭔가 이렇게 쪽지를 남겨주거나 엄마 아빠에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엄마 수고해줘서 이렇게 도와줘서 고마워요. 아니면 친구들에게도 사랑해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친척들을 위해서 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아니면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적용은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해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상은 바쁜 일상 가운데서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환경 가운데서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점차로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약속하고 지키지 않거나 변덕을 부리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셨으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점점 더 친한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주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를 향하신 아주 자신감과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흔들리고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믿고 의지할 때 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매일매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고 그 뜻을 오늘 성취하는 또 우리 믿음의 순종을 통해 성취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